안녕하세요. 라이프 트레이너 스피닝 강사 마샤입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이렇게 스피닝 바이크로 스피닝을 즐겁게 즐길 수가 있죠. 자, 미러볼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명을 이쁘게 센터처럼 꾸며놓고 하시면 운동의 효과가 더 크겠죠. 먼저 스피닝 타기 전에 스트레칭을 쭉쭉 해주셔야지 몸의 부상 방지를 하고 운동 효과를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배꼽에 힘 주시고, 자, 쭉쭉 팔도 늘려주시고 다리도 충분히 풀어주신 다음 스피닝을 하신 다음에 동작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스피닝 하기 전에 근력 운동을 먼저 해주시고 하시면 운동 효과가 크죠? 자, 센터에서 하실 때도 이렇게 근력 하시고 스피닝 들어오시면 더 좋습니다. 자, 전벨 닦고 화이팅! 등근육 탄탄 만들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가 답이죠. 자, 이두 운동도 함께. 하나, 둘, 하나, 둘. 밴드를 잡고 하셔도 되고, 물통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하나, 둘. 자, 덤벨 놓고 다시 코 근육 잡기. 하나, 둘. 배꼽 잡아주시고, 하나, 둘. 초보자가 하기엔 좀 힘들죠? 자, 상급자, 중급자 정도 되시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자, 마샤가 수업하는 센터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센터에서나 집에서나 꾸준히 또 꾸준히. 자, 요즘은 스피닝바이크가 가성비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하나 구입하셔서 집에서 타시고 미러볼 조명 이쁘게 꾸며놓으시고 타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 밑에 매트 하나 까시고 우리 함께 즐겁게 운동해요. 스피닝을 타시면 심폐지구력, 또 우울증, 성인병 예방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많죠. 40분만 타셔도 800칼로리 이상이 소모가 되죠. 자, 모두 꾸준히 함께 신나게 건강하게 즐겁게 운동해봐요.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